안녕하세요. 엄마 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이거드린 점이술 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을 볼 건데요. 이 친구 진로 문제 때문에 저하고 만났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특히나 간호대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 성적으로는 선생님이 간호대학을 못갈것 같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예,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런 부분들을 나 접어야 되나요? 나는 성적이 너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자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이 친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의 에너지를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그린 사과 따는 사람 그림을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그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저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의 그림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업무 능력,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나 해야 하는 과제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했고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볼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사과 따는 사람의 우선 자세를 좀 먼저 볼게요. 사과를 따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직접적입니다. 직접 내 손으로 따고 있어요. 가위를 들고 직접 내 손으로 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네, 내가 직접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문제는 내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고지식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람 그림에서는 성실함, 고지식함 또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구니에 있는 사과는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의 결과물들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접 손에 가위 같은 사과를 따는 도구를 들고 있고, 바닥에 삽을 표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원을 최대로 발휘해서, 또는 주위 여건이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는,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사과나무를 먼저 볼게요. 자, 독특해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면, 사과나무에 열려 있는 사과의 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사과가 잘 익었는데, 진하게 표현돼서 잘 익었습니다 하는 사과가 있고요. 덜 진하게 표현돼서 아직 조금 더 익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푸른 부분을 색칠이 되져서 아직 덜 익었어요 하는 부분에 사과가 있어서, 이 친구는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그런 것들도 순서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결과론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성한 일이 있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고,
미완성인 일이 있고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일이 있어 하는 것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쉬운 점을 한번 볼게요. 어떤 점이 아쉬우냐면 사람 그림에서 색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모자만 색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밀짚 모자 같죠? 모자만 색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선의 질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피랍이 좀 어수선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해석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지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하고 함께 같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목표도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자, 이제 사람 그림에서 어수선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딱 그 부분이 저하고 만나는 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에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목표가 어디서 올라온 목표예요? 내 안에서 온 목표예요. 누가 너 간호사 되라고 시키지 않았고요. 누가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시키지 않았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정한 내 목표를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조금 잃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을 언제 의심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보통 나 자신을 언제 의심하죠?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나 자신을 한번 의심해 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자, 나 자신을 의심하는 단계 그 의심하는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전에 했던 경험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전에 했던 경험이 그 의심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친구 예전에 했던 경험에서 이 친구의 의심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모티브 있어요. 뭐였어요? 바구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사과.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전에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 쉬웠니? 아니요. 초등학교 때 쉬웠니? 아니요. 그런데 나 어떻게 했어? 네, 그 어려운 것들, 그 힘겨운 것들 어떻게 극복했을까? 예전에 내가 했던 태도, 예전에 내가 선택했던 방향,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현재로 소환해 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림 자체가 한번 해볼게요가 저절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긍정심리의 한 모티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긍정은 이런 거예요. 나를 의심하고 그 의심 안에 근거를 내가 채워넣는 거. 그래서 의심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긍정심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긍정심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내일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